방금 소개받은 영어의 배부 총무를 맡고 있는 이승환 집사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환호나 이런 것도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안 좋겠죠.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의 배부의 총무이자 다문화 찬양경연대 사회자이신 이승환 집사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휴지가 휴지 하나 주세요. 오빠 신분 누구시죠? 오빠 신분. 자, 오늘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열심히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여기 쌓여있는 선물이 요거 외에도 저 뒤 커튼을 열면은 한 트럭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고 재밌게 오늘 영어 예배부에 다문화 찬양경연대회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진행을 위해서 순서가 아직 이게 메이드가 안 됐어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빨리 본인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번 심재천 간사님 가족 손 들어보세요. 1번입니다. 그렇죠? 2번 반주자도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2번 아동부 교사. 여기 이렇게 산만해요. 한 분이 있든가 이렇게. 여기 점수를 깎아야 되겠네. 네? 마무리 가면 가보세요. 무덤에 다 핀도 있어. 그거는 핀계가 안 돼. 리더가 누구죠? 리더가? 유은지 집사인가요? 예, 유은지 집사가 저희 와이프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김은아 안준수 가족. 세 번째입니다. 공모하시고. 네 번째 정윤경 사모님 가족. 예, 저기 오시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강민신 이세인 채로마로. 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인숙 집사님. 네. 그 다음에 선영 고경희 수진. 예, 네, 뭐, 누구든. 예, 네, 거기. 그 다음에 이수인 이아인 가족. 됐습니다.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채점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항목당 그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창력, 그 다음에 표현력, 복장, 그 다음에 언어 구사력 다 좋은데 제일 높은 점수가 뭐냐 하면 관객 호응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참석하신 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시거나 아는 분들일 거예요. 좀 더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엠넷 대회도 아니고 K-POP 대회도 아니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시면 여러분도 힘들어지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라고 심사위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한다는 뜻은 여러분 열렬히 하셔야 돼요. 먼저 작곡가 윤일상님하고는 예전에 같이 군무했던 분의 친구하고 식사를 하신 좀 복잡해지죠? 장희주 작가님. 장로님도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권한입니다. 두 번째, 어렵게 오셨습니다. 가수인 이승철, 아시죠? 이승철 가수의 아니 옆집 사람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하고 목욕탕에서 만났던 우리 신대호 장로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영어예배부의 부장님이신 우리 김찬영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되셨죠? 자, 선물 하나 드리고서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저희는 전부 영어로 하니까 맞히시면 여기는 선물이 막 나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퀴즈가 조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자, 영어로 나갑니다. 자, See you later. 영어 해석해 보세요. See you later. 나중에 만나. 네? 나중에 만나요. 나중에 만나. 그러면 퀴즈를 안 내죠 내가. 야, See you later 그럼 뭐라 그래요? 보통 See you later.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두 번째 Nice to meet you. 영어 해석해 보세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심지어는. 자, 그럴 땐 뭐예요? 오냐? 너 잘 만났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거 맞히시면 선물 나가요. 선물 준비해 주세요.
저기 아주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습관이 되는 거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I'm fine. And you? 자, 해석해 보세요. 손 들어. I'm fine. And you? 어렵나? 내가 좋은데 뭐 너 해준 거 있어? 그럼 퀴즈 안 낸다니까요. 다시 한번. I'm fine. And you? 해석해 보세요. 홍성교회가 좀 네. 목사님 아십니까 혹시? I'm fine and you? 자 해석하겠습니다. 나는 fine 주스. 너 뭐 먹을래?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죠. 너무 잘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팀이 모였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은혜와 찬양과 더불어서 영혼의 피가 부흥되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자, 1번은 Jesus is my best friend라는 노래를 갖고 우리 신재천 간사님 가족 다섯 분이 나오시겠습니다. 열렬하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죄송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애기가 한국말로 잘했습니다, 그죠? 네. 저기 우크렐라인가요? 네. 아, 소리가 너무 좋으네요. 네, 두 번째 순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 두 번째 그대로 진행합니다. 아동부 많이 오셨죠? 아동부 나오겠습니다.
전문가 에디 라이토니의 에너지 HLB 에너튜.
반응만 좋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부자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잘하셨고 처음에 그 여러분들 잘하는데 제가 퀴즈 하나만 낼게요. 아, 여러분들 왜 내야지 여러분들 지어야지 않습니까? 아, 퀴즈는 아주 쉽게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는 퀴즈를 막 머리 아파하면요 못 풀어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즉흥적으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아동분 알 텐데 와이프한테 써먹었던 거라 아동분 대답하면 안 돼요. 자, 부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줄 아세요? 부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보통 사전에 나왔는데 533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나와 있는 거. 첫째 뭐가 있죠? 부인들 얘기해보세요. 내가 부인인 겁니다.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안아준다. 그죠? 뽀뽀도 해준다. 명품도 사준다. 그죠? 요리도 해준다. 뭐 청소도 해준다. 처가에 잘 간다라든가. 쇼핑도 같이 한다. 뭐 함께 여행도 한다. 연락도 자주 한다. 결혼기념일 챙긴다. 이거 외에는 500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답을 맞추는 거예요. 소문이 있습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정확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장로님 손 드세요. 괜찮습니다. 네, 잠깐만 저기 네. 모르세요? 애교가 있어요. 애교가 있어요. 애교가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요? 남편이 부인한테요? 부인이 남편한테. 욕 먹어요. 잘못했다. 이 사람 왜 그러는다니까. 또 다른 거. 네. 너. 너가 아니라 얘. 그건 20, 30대 하는 건데 나이 먹으면 안 해요. 저도 해본 지 꽤 됐어요, 지금. 자, 제가 답을 말씀드려요. 이거 알 텐데. 자,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모님들이 맞을 거예요. 첫째, 먹인다. 네.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둘째, 아니, 둘째, 재운다. 세 번째, 울게 해준다. 아니요, 가만히 둔다. 한번 곰곰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이 언제 행복해 하는가? 이거 참고하라. 자, 네 번째 거 들어가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번째는 In the Secret. 이수인 이하인. 어딨죠? 이수인 이하인? 예, 우리 아기들. 귀엽고 깜찍하게 여러분들한테 재롱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필요한가요?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여기 잠깐만. 이름이 누가 수인이고 아니지? 수인. 아니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 어머니세요? 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그냥 필요해. 아니 괜히 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갖고 오세요. 우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꼭 내려야 되는데 애들을 보니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손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행운권 추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그렇지, 잘했어요. 또 하나 뽑으세요. 잘했어요. 그래요? 이거 애매하네. 일단 선물 가져오세요. 우리 뽑았으니까 선물 먼저 줄게요. 봉투 좀 오세요. 애기들 너무 이뻐요. 그거 하나씩 가져오세요. 잘했어요. 제가 나이 먹었나봐요. 애들만 보면 너무 이뻐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2세를 갖고 싶은데 죄송합니다만 양쪽 다 닫았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기운을 담은 우리 축복의 손에 당첨된 우리 부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집사님을 빼고 님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장하원님. 어머니. 장하원님. 누구예요? 장하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거 무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장우주 커미스버. 장우주 선생님이신데? 이게 뭐죠? 예? 고무장갑을 드린 이유를 아실 겁니다. 중간에 또 소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고생하시는데 앞에 반주자 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하고 계시네요. 우리 피아노 반주 맡으신 소명자매님 같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이 하세요. 제가 이름 잘 모르겠어요. 네, 잼베 치는 허영구입니다. 네, 기타 치는 이종태 집사입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까지 오셔갖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기타를 치는데요. 기타를 혼자만 치지 반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도움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그것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 순서가 다섯 번째죠? 우리 강민신 이세인 채로 마로. 자, 먼저 소개해드릴 건 나오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언어가 영어와 스페인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고민하지 마. 세뇨리따 뭐 나오면은 스페인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들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음 순서. 다음 순서는 일본어가 나옵니다. 일본어 할 줄 아는 분들 계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일본어를 아주 잘 하시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외모도 일본 사람 같습니다. 예, 외모도 일본 사람. 잘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이인숙 집사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두 팀 남았는데요. 두 팀인데 선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잠깐 요거 하고 두 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맞추세요. 선물 좀 두 개. 이번에 선물을 두 개씩 드리겠습니다. 두 개씩. 준비하세요. 영어입니다. 너무 쉬운 건데 이거 모르면 진짜 본인이 뭐 서울대 나왔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이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빨간 집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레드하우스, 그죠? 그러면 녹색 집은 뭐예요? 그린하우스. 어우, 여기까지 이제 지방대 수준이야. 그죠? 하얀 집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요거 인서울 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자, 서울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럼 투명한 집은 뭐예요? 투명한 거. 투명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투명. 야! 투명한 집. 막, 손 들어보세요. 이분은 서울대 못 들어갔고. 네. 자, 그렇죠. 비닐하우스죠. 이분은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 가정학과를 나오신 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이걸 두 개 준비하세요. 아, 아주 쉽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이 누구죠? 너무 빠져 있어요. 이거 누가 드리? 뒤로 가 있어. 이따 해. 성경 인물 중에서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세요? 성경에 나오는데. 응. 얘도 빠져요. 들릴라잖아요. 들릴라. 안 들어보셨어요? 들릴라. 목사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성경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들릴라입니다. 그러면 요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죠? 그죠? 네, 개, 치아와 뭐 똥개 다 키우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개가 있습니다. 자, 그 개 이름은? 자, 손 들어보세요. 네.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만 주세요. 원래 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진짜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죠. 보통 우리가 눈을 뜨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영어로 해보세요. 눈 뜨세요. 네? Open. 한국말로 하면? 눈 떠. 일본말로 하면? 일본말로. 네, 일본말로. 아까 때? 아까 때? 스페인어로 하면 어떻게 해요? 모르시나? 모르시죠? 불어로 하면? 눈 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통어예요. 눈 뜨라는 말이 세계 공통어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눈뜨라는 말에 세 개 공통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세 개짜리, 선물 세 개짜리. 눈뜨라는 말에 세 개 공통어. 장로님들이 모르시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눈떠라는 말에 세 개 공통어. 힌트? 여러분이 하루에 교회 오시면 한 몇 번, 열 번 이상 써먹는 거예요. 장로님, 손 주세요. 예. 네.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 어렵게 어려운가? 여러분 아멘 하면 눈 안 뜨나요? 저하고 다른가 보네. 나는 기도할 때 눈을 감거든요. 그리고 아멘 하면 눈을 뜨는데 여러분 반대신가 봐. 죄송합니다. 문제 잘못된 것 같아요. 장로님 맞지 않나요? 아멘 하시면 뜨던데 보니까. 간혹 좋으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눈 떠요. 자, 요거는 여성분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더 풀 문제도 없어. 빨리 맞춰야 돼요. 문제가 한정되어 있어요. 자, 아침에 아까 제가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아담이 930세대 살았더라고요. 맞죠? 성경책을 안 읽으시는구나. 930세대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럼 같이 산 하와가 있어요. 그죠? 하와는 더 살았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더 산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애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그 하와가 오래 산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와가 왜 오래 살았을까? 이거 아시는 분? 세 개짜리. 손 드세요. 하와가 오래 산 이유. 너무 쉬운데? 여러분 추석 때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하와가 오래 산 이유. 우리 유은주 집사님 안 계신 분이죠? 야,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와가 오래 산 이유.
봐야지. 천사는 다시 읽어야 되잖아. 자, 다시. 어, 이거 두 번. 영웅 봤어? 네? 영웅 봤어? 영웅 봤어? 두 번째 영웅 봐요. 성경책을 다시 읽으세요. 자, 어, 이거 맞춰야 되는데. 하와가 오래 산 이유. 네. 그렇죠! 참 쉬운 문제인데. 자, 하와가 오래 산 이유는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랬다. 이건 몰랐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은 다 착한 며느리인가 봐. 시어머니가 안 계신가 보죠? 아, 그러신 거. 참 쉬운 문제예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아, 이제는 선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남은 두 팀으로서 은은하게 환호하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면서 여덟 번째 순서 누구죠? 버지? 버지 아날린에서 여기 필리핀의 따갈로그어로 여러분한테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날린하고 누구죠? 버지. 네, 두 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 두 분은 제가 볼 때 의미도 모르고 따라한 것 같습니다. 운반을지도 모르고 따라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저도 몰라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정윤경 사모님 가족 세 분이시거든요. 어디 계시죠? 오셨죠? 네.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또 오늘 뒤에 계시는데요 우쿨렐라 팀이 찬조 출연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사건입니까? 아,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대표가 누구시죠? 아, 더불어서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추첨방이에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선물 하나씩만 뽑아주세요. 네, 그래서 뽑으시는 거를 저기 있는 걸 다 드리겠습니다. 뽑은 대로 하나씩만 뽑아. 본인 건 안 됩니다. 네. 또 그 혹시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선물 보고를요 두 개씩 준비했습니다. 이세인. 이세인. 그 다음에 오정숙. 오정숙. 그 다음에 황성원님. 황성원님. 예? 내려갔다고요? 예, 없습니다. 예. 박수정님. 오! 네. 자, 마지막 회원권 추첨은요, 제일 큰 희생을 제가 남겨놨어요. 아, 장로님 내려가셨는데, 장로님들은 없습니다. 내려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심사위원장께서 다, 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한테 심사 내용 말씀드리고 바로 발표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준 집사님이 그렇게 똑똑하신지 오늘 알았어요. 잠깐 정신 놓고 있으면 막 집에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유은준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그 오늘 그 마지막에 우쿨렐레를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았던 건 제가 그 이런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교회 새로 짓기 전에는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올라오고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오늘 그런 걸 한번 다시 느껴본 것 같아요. 건물이 이렇게 새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정이 넘쳤던 부분이 없어졌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찾게 해주나 좋은 일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우크렐레 연주해 주신 집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밝은 웃음으로 하시는 아까 시어머님이 안 계셔서 오래 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연주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보면서 아 참 섭외를 너무 잘해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나오신 우리 김은아 안준수 가족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어디 계시죠? 예. 준비했던 대로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막 딴 걸로 했지 우리말로 했지 그지 영어로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래서 같이 연습했을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나왔던 그 아동부 교사 우리 저기 부장이 누군지 바로 알겠어요. 네. 그 천충성 집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기에 망정이었지 나오셨었으면 여기가 들썩들썩했었을 것 같습니다. 보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 우리 신재천 목사님의 가정 저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장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사모님이 혼자 계세요. 집에 아기들 데리고 그러면서도 힘들게 나오시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데 예쁜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볼 때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목사님은 뭐 하시는지 아시죠? 막 아프리카 이런 데 가셔가지고 대학생들 이렇게 없는 선교 불모지에 가서 이렇게 개척하시고 그러세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선교 편지가 오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주신 목사님이나 우리 아까 우리 정인경 사모님, 장목사님네 가정이나 CCC 간사로 지금 봉사하시고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혹시 여유가 생기시면 같이 도울 일이 없나 한 번씩 전화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너무 복받은 교회예요. 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데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 다니시다가 또다시 한번 뵙게 되면 꼭
격려 한번 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았다 말씀 한번 해주시고 오늘 내려가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Jesus is my best friend 너무 잘 들었어요. 네. 어디 계시나? 예. 우리 목사님, 예, 사모님 힘내시고요. 화이팅. 네. 그리고 네 번째 해주신 우리 수인이 아이니 이지은 목사님 자녀죠. 아직 아직 적응이 다 덜 됐을 텐데 아유 너무 똘똘해서 어떻게 시집 보내시겠어요. 이뻐 죽겠네요 진짜. 예, 정말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여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예쁘고 잘해서 정말 주고 싶은 게 많은데 많이 위로해 주세요 사모님. 아니 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잘했는데 왜 이럴까 봐. 네.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구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안해. 그리고 우리 강민이신 이세인 채로 마로 아우 저는 이렇게 심사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눈물이 이렇게 찡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 저는 다른 게 본 게 아니라 준비한 PT 이렇게 사진 뽑고 음향 음원 하고 이 과정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은혜가 막 와 닿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은혜가 팍팍 와 닿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어디였죠? 네. 이인숙 집사님 항상 청아한 모습, 있는 모습, 소녀 모습 그대로 제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솔직히 저 별로 안 좋은데 오늘 확 바뀌었어요. 아 정말 늘 저 모습이세요. 늘 소녀 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사뿐사뿐 다니시는데 네, 저희 집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막 난립니다. 네. 아주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지 아날린 자매님 야 정말 정말 너무 막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찬양 인도하시는데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해주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미영 사모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자녀예요. 다둥이네 가족이에요. 네, 이렇게 항상 대부대를 몰고 다니면서 아까 보셨죠? 이렇게 힘차게 뛰어다니는데도 항상 웃음 잃지 않고 정말 목사님 가정 같은 정말 귀한 가정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고요. 제가 오늘 느낀 건 뭐냐면 아 이게 영어 예배 부에서 막 끝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스텝진들 목사님, 부장집사님 여러 스텝진분들 오늘 너무 많은 은혜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상이 남았어요. 이거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물어볼게요. 오늘은 나 꼭 시상 타야 되는데 형권 못해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분들 있죠?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잠깐만 좀 벌려. 아니, 잠깐만 벌립니다. 아, 손 드세요. 의외로 자신이 없으시네. 지금은 자기 피할 시대인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다. 사교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안 드리겠습니다. 자, 시상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원래 다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거 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받으십니다. 자, 시상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 먼저 장려상부터 대상까지 있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받으시고 오늘 시상은 우리 영화의 배부 부장 집사님이신 김찬영 집사님 네,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렇죠. 시상. 자 먼저 장려상은 네 분입니다. 아동부 대표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윤경 사모님 가족, 정윤경 사모님.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오신 버지 아날린 대표로 한 명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이쁘게 해주신 이윤숙 집사님 앞으로 나왔어요. 장례상 큰 상이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한 분만 나와도 돼요. 상 하나예요. 네, 한 사람.
고생하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두 팀입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수상 두 팀. 김은하, 안준수 가족. 계시죠? 그 다음에 이수인, 이아인 가족. 자, 우수상입니다. 나오세요. 너무 이쁘겠죠? 네. 자,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네. 애들 좋아하는 거는 저 안에 없어요. 네, 부모님 겁니다. 다음에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신재천 가사님 가서. 자, 마지막 대상. 대상은 왜냐면 한 팀 남았거든요. 자, 한 팀 남았죠. 우리 강민신, 이세인 가족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말씀하신다고? 아, 진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이 노래를 만드신 정윤성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반주용을 보내주셨어요. 되게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이인숙 집사님께서 일본어 번역에 좀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스페인어하고 독일어, 그러니까 불어는 그 외대 교수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그 이세인 그 성도가 직접 번역을 한 겁니다. 네, 그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 다담하십니다. 그 위에 건 아닌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습니까? 네. 오늘 한 게 제1회 다문화 찬양대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2회, 3회, 4회, 나중에 100회까지 가겠죠? 그렇게 갈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홍성교회 내에서도 더 큰 어떤 조직, 어떤 예배부로 남아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모셔놓고 기도로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를 너무 다른 부서 절대 섭외 안 돼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이승환 집사님 박수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 곳곳에 또 그 10월 저희 홍성 아카데미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 기존의 것들과 하나는 완전히 영어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완전히 영어만. 그리고 하나는 우리 허종사님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